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층 봤죠? 그렇죠? 단층. 자, 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습곡하고는 차이점이 둘 다 이제 힘을 받았을 때 변형이 되는 거였는데, 습곡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았을 때 휘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단층은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층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 말았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합시다. 자, 단층은 이제 힘을 받아서 끊어지는 건데, 이 끊어질 때 모양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기존에 이렇게 층이 있었다가 이 층이 힘을 받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저번 시간에 그린 거랑 좀 다른 형태로 그릴 테니까 종류를 한번 맞춰보시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렇게 나오는 단층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렇게 나오는 단층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상반하고 하반을 먼저 구분 지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는 여러분들 왼쪽 게 상반이에요, 하반이에요? 상반이죠? 그래서 얘가 상반이니까 상반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하반이 위쪽으로 올라온 형태였어요. 그렇죠? 이 단층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정단. 그렇습니다. 정단층이었어요. 정단층.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가 이제 상반이니까 이번에는 상반이 위로 올라가고 하반이 밑으로 내려온 형태였죠? 요 단층의 이름은? 역단층.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이렇게 이제 이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막판에. 자, 네, 상상력.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층의 종류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어쨌든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무슨 힘을 받았는가? 아,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습곡 얘기할 때는 습곡은 지층이 어떤 힘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횡압력. 그렇죠. 횡압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둘 중에 하나는 양쪽에서 누르는 힘인 횡압력을 받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냐 했더니 바로 요 경우드라는 거죠. 네, 역단층은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 요 횡압력을 받으면 상반 위로 올라가는 역단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단층은 어떠냐? 정단층은 반대로 힘을 받으면 생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층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반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자, 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이름을 아직 배운 적이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력이라고 불러요, 장력. 장력. 네, 물리학에서는 이 장력이란 단어를 실제로 쓰긴 씁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력. 이라는 힘. 표면 장력. 맞아요. 표면 장력 할 때 그 장력이에요. 그래서 요 장력이라는 힘을 받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단층이 나타난다. 보시면 되고, 요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층이 한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그걸 좀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요. 자, 이거는 알아보기 쉽게 해서 좀 3차원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3차원으로 좀 그릴게요. 4차원은 어떻게 그릴까요? 4차원은 시간이 추가돼야 되겠죠? 네, 여기다 시간은 추가 못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층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떠냐? 자, 얘네들은 지금 보세요. 얘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본 건데, 옆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지층 자체가 상하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상하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상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앞뒤나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앞뒤나 좌우로 나타나는 단층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갈라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부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 계층이 있고 또 한 계층이, 어렵네요. 네.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예.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단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네들이 지금 수평
수평방향으로 움직인 거 보이세요? 예. 네, 수평방향으로. 자, 얘는 지금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움직였고, 그쵸? 얘는 뒤로 이렇게 이제 흩어지는 형태로, 아, 뒤로 밀어나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수평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빗겨나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단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단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단층은 주향 이동단층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단어가 길죠? 네. 네.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주향이라는 말이 갑자기 새롭게 등장을 했죠. 예, 네, 요 주향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 참 좋겠지만 이게 지투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수평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주향이 이동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향이 정확히 뭔지는 이제 지투에 나오니까 거기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이동하는 단층, 이거를 우리가 주향이동 단층이라 그러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역시 또 힘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어떠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떤 힘일지 대충 감은 오시잖아요, 그쵸? 감도 안 오시나? 그냥 이렇게 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대면 되는데, 정확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단층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습곡하고 단층까지 살펴봤는데, 이 습곡하고 단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힘을 받으면 얘네들이 변형이 되는 건데, 이 힘이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그쵸? 얘네들이 휘어지거나 끊길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힘을 우리가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을까를 가만히 고민을 해봤더니, 그렇죠. 대표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의 경계에 따른 우리가 지층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굉장히 덥죠, 지금 날이? 네.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그러던데. 네. 비가 오면 조금 네, 온도 떨어진대요. 네. 자, 자, 판경계에서의 습곡단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경계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세 가지 종류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네, 해구를 너무 빨리 그리네요. 네. 해령부터 그리려고 그랬는데. 네. 자, 요렇게 이제 해령이 있고요. 해령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해구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자, 해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해령 뭐야 보스.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내구성이 좀 안 좋아요. 네. 자, 해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해령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들이 맞습니까? 자,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해구에서는 만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다시피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를 밀어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즉, 이쪽 방향으로 판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맞습니까? 여기는 어때요? 이쪽은? 반대로 이쪽,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왼쪽으로 힘을 주니까 양쪽에서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그렇죠. 잡아당기고 있는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잡아당기는 힘 뭐라고요? 장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해령 지역에서는 장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장력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단층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정단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령 같은 지역에서는 단층이 나타나면 정단층이 나타나고요. 이 정단층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네, 얘가 딱딱딱 끊어지면서 땅이 흔들릴 테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단층으로 인해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해구 볼게요. 해구는 여기서 잡아당기고 여기서 잡아당기니까 양쪽에서 결국엔 누르는 힘이 발생하죠? 이렇게 누르는 힘 이름이 뭐였어요? 횡압력. 그렇죠. 이 횡압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단층은요? 그렇죠. 역단층 나타나죠. 그래서 수렴의 경계에서는 역단층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
역단층 말고도 횡압력 받으면 발생하는 지지구조가 하나 더 있죠. 습곡. 그렇죠. 그래서 해구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서 습곡하고 역단층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알다시피 여기 근처에서 왜 습곡산맥 생긴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습곡이 여기서 양쪽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해구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주양기동단층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자, 주양기동단층은 생긴 것만 봐도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지 조금 감이 오시죠? 자, 볼게요. 이렇게 해령이 이어져 있다가 해령이 끊기고 해령이 또 이어지면은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보시면 양쪽이 서로 어긋나는 형태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지역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죠? 네. 변환단층. 이 변환단층 지역에서 나타나는 단층이 지금 셋 중에 어떤 거라고요? 그렇죠. 주양이동단층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양이동단층은 요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변환단층에서 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지금 각각의 단층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지진이 잘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잘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는 46쪽 가시고 교재는 36쪽, 37쪽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지질 구조가 있 거예요. 마지막은 전리입니다. 전리. 주상전리. 맞아요. 주상전리할 때 그 전리예요. 네. 이 전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리라고 하는 지질 구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습곡, 단층, 관입 이런 것보다 얘가 훨씬 흔해요. 거의 지질 구조 중에서 가장 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전리는 굉장히 흔한데, 뭐길래 그러냐? 암석 내부의 틈이나 균열을 전부 다 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석에 금이 갔어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그게 그냥 전리인 거예요. 아니면 암석이 뭐 내가 깨트려 이렇게 땅땅땅 힘을 줘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이렇게 살짝 금이 가서 이렇게 살짝 쪼개졌다? 그래도 틈이나 균열이 생긴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전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틈이나 균열 생기기는 워낙에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질구조 중에서도 이 전리가 굉장히 흔한 형태의 지질구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성과정. 자, 여러분들 암석의 틈이나 균열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기존의 암석이 딱 있었어요. 자, 이 처음에 암석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틈이나 균열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틈이나 균열이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무언가 또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 경우에는 전리는 부피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암석의 부피 변화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이 전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 암석이 기존보다 커지거나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매우 단단한 고체인 암석의 크기가 변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변할 수 있나요? 고체인데? 있죠. 네, 실제로 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변하는 사례 뭐 있어요? 얼음. 고체가 막 변하는 사례. 아이클레이는 뭐죠? 내가 잘 몰라서. 에? 아이클레이에서 들어왔네. 점토. 점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 많이들 이제 예제로 들 수 있는 게 전기줄이나 철 같은 거 생각해 보신대요. 전기줄 같은 거 왜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계절에 따라서 길이가 조금씩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 길게 늘렸다가 뭐 줄였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그게 금속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금속 같은 고체라 그래가지고 부피가 아예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예. 네. 실제로 우리는 부피가 지금 변하고 있고, 그렇다면 뭐야? 철이나 SiO2가 들어있는 암석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부피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피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틈이나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틈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느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렇게 힘을 딱 줘가지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힘을 가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힘을 가하는 경우. 그쵸?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제가 계절에 따라서 그 전기줄이나 이런 게 변한다는 거, 결국에 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피 변화가. 그렇지, 온도 변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온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암석에 힘을 가하거나 온도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부피가 변하면서 쪼개지거나 갈라지게 되는데, 그런 틈 또는 균열을 우리가 전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나 온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거는 매우 특징적인 모양을 가진 두 가지의 전리를 좀 살펴볼까 해요. 특이한 모양을 가진 것들. 네, 특이한 모양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상전리. 혹시 여러분들 주상전리라는 거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주도에. 맞아요. 제주도에.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들 중에서 주상전리대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해안가 도로를 제주도 가서 해안도로 달리기만 해도 얘는 그냥 보여요, 사실. 그래서 주상전리대가 아름답긴 한데 거기 유료더라고요. 근데 난 안 가요. 거기 한 번만 가보고. 왜냐면 돈을 줘야 돼요. 네, 유료 입장이에요, 거기 관광지. 사유지예요? 네? 사유지예요? 아니, 국유지인가 공유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관광지 돈 받죠. 네. 약간 학자로서 들어가서. 네? 학자로서 약간 연구 목적으로 들어가서. 연구 목적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대학 교수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대학 교수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주상전리라고 하는 데가 제주도에 가면은요 그냥 흔하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 어디에 많냐면 포항에도 이 주상전리가 많거든요. 네, 포항 축구단 말고요. 네, 어쨌든 포항 저기 어디야? 호미곶 혹시 아세요? 호미곶? 네. 네, 호미곶 근처에 이게 많아요. 네, 의외로.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상전리가 많은데,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전리 중에서도 특이한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모양이냐 했더니 주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주 모양. 주가 무슨 글자인지 그럼 중요하겠죠? 이 주는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자. 그러니까 기둥 모양으로 나타나는 전리, 이거를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부르는데, 이 기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둥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면의 모양에 따라서 뭐 원기둥도 있고 뭐 삼각형 기둥도 있고 사각형 기둥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4에서 육각형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기둥 모양이 다 보여요? 네. 실제로 보입니다. 삼각형은 거의 안 생기고요. 보통 4에서 육각형 형태의 기둥 모양으로 갈라진 전리를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실제 사진을 좀 볼까요? 교과서는 46쪽, 교재는 37쪽에 주상전리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네, 자, 거기 보면은 옆면이 온통 기둥 형태로 쫙쫙쫙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기둥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전부 주상전리인데, 윗면을 보시면 어때요? 윗면은? 네? 위에. 위에가 다각형인 거예요. 4에서 육각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주도 해안도로를 만약에 자동차로 달리면서 본다, 그러면 윗면이 보통 보여요. 그 윗면이 이렇게 4에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쫙쫙쫙 쪼개져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기둥 모양이 확실히 나오게 되는데, 거기 사진처럼 그렇게 이제 잘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긴 전리가 우리가 주상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거기 주상전리는 색깔이 어때요, 여러분? 색깔. 검은색이죠? 예, 네, 검은색이고, 여기 전부 여러분들 무슨 암석인지 뻔히 아시잖아요. 제주도에. 현무암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바로 이 현무암 같은 우리가 지역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 현무암이 나타나는 지역.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산암이었어요? 심성암이었어요? 화산암이었죠? 빨리 식습니까? 천천히 식습니까? 빠르게 식죠. 그래서 이 주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식는 화산암에서 주로 나타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화산암의 특징.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식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나 얼마나 빨리 식어야 되느냐? 굉장히 빨리 식어야 됩니다. 생성 과정이 급격한 냉각이 일어나야 돼요. 급격한 냉각. 얼마나 빠르네요. 그래요. 얼마나 빨리냐? 엄청나게 빨라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급격한 냉각이 마그마잖아요. 어쨌든.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야 되는데, 내가 자연 속에서요, 자연에서. 마그마나 용암을 빨리 식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에 넣어요. 그렇죠.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물과 만나는 지역에서 얘가 급격한 냉각이 일어나서 주상절리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사진에도 보시면 파도가 치고 있죠? 오른쪽 밑에. 네.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바닷가에 있어요. 이런 주상절리라고 하는 구조들은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나타나고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한 냉각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쫙 식는 과정에서 얘가 온도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그쵸? 엄청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부피가 굉장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수축을 일으키는 거예요. 수축. 그러니까 이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수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수축이 되는데 어떻게 수축되느냐? 기둥 모양으로 수축이 되는 거죠. 거기 여러분들 그림 좀 보실래요? 37쪽에? 네. 거기 보면은 그 위에는 육각형 모양으로 해놓고는 거기 동그라미 형태같이 이렇게 화살표가 가운데 점 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든 거 여러분들 방향 표시해놓은 거 보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한 점을 향해서 얘들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사각형에서 육각형 형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급격한 수축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그 판상절리 하다가 종이 쳤죠. 그쵸? 네. 네, 그래서 판상절리를 다시 좀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리 얘기를 좀 했었죠? 네. 네, 절리. 자. 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층 같은 거랑은 다르게 그냥 갈라진 틈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갈라진 틈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절리에서는 그냥 뭐 바람 온도나 그렇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렇지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피 변화로 인해서 균열이나 틈이 발생하는 게 절리였는데 이 부피가 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하나는 바로 온도 변화였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힘, 그렇죠? 힘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온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애가 바로 이제 주상절리였죠? 네, 주상절리.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하는 애는 기둥 모양의 다각형의 기둥으로 나타나는 절리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각형의 기둥 모양인데 왜 그런 모양이냐면 저번 시간에 대충 말했지만 수축할 때 이게 가장 효율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다각형 기둥이 원보다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물론 원기둥이 가장 효율성이 좋긴 하거든요. 원기둥 다음으로는 다각형 기둥이 좋아요. 그래서 원방향으로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굳어버려가지고 다각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생기는 게 주상절리인데 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이거 보기가 가장 좋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급격한 냉각이고 이렇게 급격한 냉각이 나타나는 데니까 여기는 무슨 함석으로 나온다? 화산암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요. 판상절리도 얘기했었는데 판상절리 하다가 종이 쳤으니까 판상절리부터 다시 그냥 할게요. 네. 판상절리라고 하는 이제 판 모양의 절리란 뜻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판 모양으로 나타나는 절리인데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널찍널찍한 판때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절리가 판상절리라서 어때요? 주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좀 길쭉하게 생겼고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넓게 생긴 형태죠. 그래서 둘이 이제 형태가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했더니 얘는 당연히 이제 판 모양의 형태고요. 자, 그럼 이 판 모양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요거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자, 일단 이 판상절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여기가 이제 땅이에요. 이건 나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하인데, 자, 땅 속에 그냥 평화로이 이렇게 이제 땅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암석들이.
자, 그랬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해서 마그마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그마가 뚫고 들어오는 현상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했었죠? 관입. 관입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 관입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화성암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화성암은 어쨌든 땅속 깊은 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화성암 어떤 분류로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심성암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자, 이 심성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볼게요. 요 심성암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깊은 땅속이기 때문에 이 심성암이 받는 압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아, 상당하죠.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압력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큰 압력을 암석이 받았을 때 별다른 일이 없으면은 얘가 이 힘 때문에 점점 부서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얘가 부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거를 버텨주는 힘이 안쪽에서 반대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에서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힘이 작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 속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 몸에서도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 우리 몸에서 대기압을 버텨주고 있거든요. 강한 기압을 받으면 우리 몸도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대기압만큼 이렇게 안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막아주는 힘이 이 압력도 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었어요. 자,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기 바깥쪽은 위쪽은 막 풍화 침식도 되고,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갑자기 융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솟아오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요 마그마 덩어리가 이런 식으로 화강암 덩어리, 저기 심성암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삭 하고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융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또는 얘가 융기가 안 돼도 얘가 풍화 침식이 하도 심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렇게 깎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심성암은 SiO2가 많아가지고요 풍화 침식이 좀 덜 돼요, 다른 애들보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선 융기로 표시해드렸고 제가 거기 교재에는 풍화 침식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융기가 되든 풍화 침식으로 주변이 사라지든 얘네들이 되면은 한 가지 값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보세요. 얘는 깊숙한 땅 속에 있었다 보니까 받는 압력이 굉장히 컸죠.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땅 위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얘가 받는 압력의 크기가 확실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여기서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줄어들었어요. 바깥쪽에서 이 암석을 눌러대는 이 압력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그럼 같이 줄어들까요? 아,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이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제 바깥쪽에서 누르는 힘은 줄었는데 안쪽에서 밀어내는 힘은 커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우리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암석이. 그쵸? 그래서 이 힘으로 인해서 얘가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즉,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커진다. 자, 그래서 팽창이 일어나는데 얘가 당연히 기체거나 액체면은 그냥 차지하는 공간 넓혀서 끝내면 되죠? 네. 그쵸?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단단한 고체니까요. 그럼 얘가 커질 때 어떻게 해서 커져야 될까요? 쪼개져요. 맞아요. 쪼개지면서 커진다는 거예요. 네, 갈라지면서. 근데 어떤 모양으로 갈라지냐 했더니 그게 바로 요 판 모양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쪼개지는 형태가 판의 형태로 쪼개지게 되면서 여기 겉에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나오는 지질 구조가 바로 판상전리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감소해서 쪼개지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때요? 얘는 만들어질 때랑
지금 현재 나타날 때랑 얘네들의 받는 압력이 크기가 달라져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압력 크기 때문이고 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주상절리랑은 반대예요. 왜? 얘는 화산암에서 잘 나오죠. 얘는 심성암에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암석의 종류도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되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판상절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아요. 네, 딱 봐도 많아 보여요. 자, 어디냐면 여러분들 설악산, 북한산, 또 우리 충북의 속리산 이런 데가 전부 다 화강암으로 돼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화강암이 봐봐요. 굉장히 높은 땅 위에 솟아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 만들어질 때나 당연히 요 환경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거기 정상 부근으로 갈수록 요 판상절리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 등산 가시게 되면 한번 요 구조가 있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힘들어서 보일까요? 그럴 땐 케이블카로 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판상절리까지 같이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아니고, 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질구조를 여러 개를 같이 다 살펴봤어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모양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모양을 봤을 때 그 지질구조가 나타나면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건. 그 중에서 오늘 배운 전리는 뭐예요? 예, 만약에 주상전리가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급격한 냉각이 있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판상전리 같은 경우에는 융기나 풍화 침실로 인해서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고 앞에서 습곡 단층 그 다음에 관입 부정압 전부 다 각각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지구조 마치고요.